오절 시작 그중 그, 그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자손. 너희는 그의 그 행하신 기적과,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판단 기가 들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음. 믿는 사람이라한다면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뜻 의도 마음 생각 그걸 알아줘야 되거든요 친구가 뭡니까 내 기쁜 속을 알아주고 내 인격 알아주고 그내 가치를 알아준 만큼 사람은 참 친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도 하시면서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고, 어? 뭐 하나님 뭐 전능하신데 뭐 어려움이 있어어그 하나님을 그렇게 외롭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사귀고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 사랑받고 싶으시고, 어. 우리 모든 걸다 사랑하라 했잖아요. 하나님도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한걸좀 기억을 해라. 뭐 때문에 좀 알아봐라. 자식이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음, 자수성과 했는지 그런 것을 기억을 알아줘야 되는데, 그 옛날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에? 이렇게 얘기하면 에, 부모 마음이 자식 그리가있죠 나는 나를 몰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는 것예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러셨는가? 그러면서 말하기를 기적 이적과 그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 그의 판단이 온 땅이도다. 8절 시작. 그는 네, 그의, 그의 언약 곧 천대의 글자 명약하 말씀을,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기억하셨으니. 자, 그 영원히 기억하셨는데 언약이 있었더란 언약. 언약 약속인데 그게 뭡니까? 구절 1 0절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야 여기서는 예, 아브라함과 뭐냐 언약을 주었어요. 그리고 아브라 함 언약을 이삭에게 그대로 전수해요. 그래서 맹세를 하겠고 또 이삭 그 그것을 또 야곱의 그때 전수해요. 이게 그것이 계속 언약 전수 율례를 말하고 있는데 언약이라.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1 1절이깁니다1 1절 시작. 일시에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영에게 이땅된 소유가 되게 하셨도다.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아브라함이 약속했거든요. 어. 통서왕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고 가나안 땅을 약속했거든요. 지금 그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제 지금. 지금 그대로 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뭐 1900년 동안 나라 이런 데찾아가고 와서 지금도 어? 지금 우리가 믿음이 더 좋아져야 돼.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 봤으니까 보니까 그들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를 좀 통치하고 있잖아요. 1900년 동안 나라가 잃어버린데 나라 찾았다 말이 됩니까? 저 만주 땅 응? 광개토왕 장수왕 때 우리나라 땅이었거든요. 그 1300년 전이에요근데 1900년 전에 있었던 것을 우리 거라고 내놓아 하겠냐고 지금.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 12절 시작. 그때,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낙그네가 그 되었고. 되었고. 이족 속에서 저속으로이 나라에 다른 유적이 떠들어 다 해도다. 자, 아브라함 그 자손이 얼마 되겠어요? 이삭, 야곱몇명안 되죠? 그래서 수가 적어서, 어, 어, 때로는 그냥 그 땅을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방랑 길가치로. 그런데, 그 다음에 14절, 15시자. 그러나 그는 사람이,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으것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만에야망압하고 있어야 하시기를 나의,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선 대지 말라, 말라 나의 선자선헤지 말라, 말라 하셨도다 자, 기름 부은 자 선자가 누굴까 아우람이죠 아우람 그때 아우람하 함부로 보대요 어, 하나님이 다보호해 주셨어요 16절 시작 그가 또 그땅에 기근이 들지 않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끊으시셨도다 다 이게 어느 때입니까? 이제, 양식을 다, 의자 양식을 끌었다. 흉년 들고 나니까 뭘 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야곱이, 그때 요셉은 이제 팔려가지고, 애국당에 있는데, 있는데, 양식을 사러 보내잖아, 양식을. 그래서 양, 양식으로 와가지고, 결국 요셉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먼 땅에 네. 의리한 양식을 끌었더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까지 양식을 사러 온 거죠. 오늘 또 의리한 양식을 끌을 때가 있어요. 옛날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게끔 만들었고 그러면서 어, 17절 시작 그한 그 사람 사람을 앞서,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요셉이 종이 팔렸더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쐬서 미었으니 자 먼저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국무총리로 땅 만들어 놓고, 그러 놓고 이제, 이제, 야곱이 열두 아들, 손자가 70명이 이사를 가요. 요셉 국무총리 되었다 가니까. 어? 왜냐면가나안 땅에 있어가지고는 서로 족속리 싸우다 보면 인구가 늘 수가 없어. 그 세계 제일 강대국, 애굽 땅으로 가가지고 고센 땅에 아주 어 마치 어머니의 이 가장 안전한 곳 자궁 같은 곳 그곳에서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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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에, 무려 200만 300만 개 민족으로 키워버린 거예요. 전쟁이 없고 가장 강대국 속에서 이제 안전하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에, 민족을 대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민족 이루가지고 이제 모세동에서 홍해 건네가지고 나와 가지고 광야가 거쳐서 여단강 건너서 어 여호수아가 인도의 가난안땅 점령하잖아요. 원래 가난안땅이 땅은 약속의 땅이니까 여기서 놔두서는큰 민족이 안 돼. 그 당시 서로 부족이 싸우다 보면 서로 죽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없는 곳 안전한 곳이 어디요? 제일 강대국으로 다 보내 거기서 안전하게. 요새 궁중이니까 이제 안전하게 갔죠 그런데 요셉이 이제 에그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나중에 이 미족이 낳고 낳고 해가지고 큰 미족이 되니까 이제 바로왕이 아 안되겠다 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일 죽이고 핍박하고 권한을 준거예요 그거 하나의 뜻이요 그럼 계속 애국에서 먹고 살라고 했어요 그 고난 때문에 아이고 그거 이제 다시 이제 나와야 되겠다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만들고 모세를 딱 보내고 간절히잖아요. 그러는 뭐 애굽에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가나안 땅 약속 땅일 나와야 되는데 이 세상 핍박을 받아야 천국을 삼모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인도된 그 사건이 쭉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저는 19절 중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9절이 뭐 시작 곧 뭐, 여호와의 말씀 명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제 말씀이 그를 달려나도다. 요셉이 착구에 태이고 감옥에 갇혔다. 근데,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무슨 말이야?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이게 요셉이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의 큰 경륜과 섭리 하나님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걸 보면 나를 어떻게 일하신가? 그 하나님의 사인을 알고 어떻게 만드시구나? 그래 하나님 원하 뜻대로 내가 빨리빨리 순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말씀이 응할 때까지 약속 말씀이 약속이 응할 때까지 이 요셉에게는 약속이 예, 분명히 꿈을 꿨어요. 예, 해와 달의 절하고 에란별이의 절하고 그 열일곱 살때 팔리기 전에 꿨어. 그러면 열한 별은 열 형제가 해는 아버지 다른 어머니가 어, 해석이잖아요 야, 뭐였지? 해 달이 나한테 저러고 열한 별 저래. 그면 어, 내가 네 앞에 무릎 꿇고 절한단 말이냐? 아버지 야곱은 그런 말했어요. 아들 요셉 이 꿈꾼 얘기니까. 하 근데 야곱은 그말 듣고 마음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좋았어요. 마음을 간직한 거예요. 어, 이놈 보통 이놈이 크게 될 놈이 와, 그러니까 내 새끼가 잘되고 똑똑하고 잘 된다는데 안 좋겠어요? 형제가 안은 미워 시기해서 뭐 어째? 네가 우리 뭐왕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왕 내가 보자 응? 하나 왕 되라 그리고 팔아먹고 죽이고 여막 그랬잖아요. 근데 부모 마음은 다. 그래? 내가 네 앞에 가서 무릎 꿇을 때가 있단 말이냐? 하고 마음에 딱 두었어요 그게 말씀이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인데 그러면 그 말씀이 그를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달려야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말씀이 달려낸다 하나의 말씀이 우리를 달려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검이거든요 또요, 진리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훈련시고 단련해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수준. 요셉은 이건 국무총리에 잡으라 가니까 그냥 되서는 안 돼. 굉장히 영성이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금막 혹독한 훈련을 시킨 것이 부모 밑에서 자라가지고는 절대 훈련이 안 돼. 연단이 안 돼. 그래서 억울하게 팔려가지고 그래서 종살이 간 거야. 종살이. 그종살이면서도 얼마나 기도하면서 의점에서 살아서 그종살에서훌륭하게 뭐냐면 가정총무가 된 거야. 이게 중요해. 국무총리 자리전에 가장총무 대바 스봐 28살 총무이면 그 당시 보디발이 경호실장이 면 대단한 집안이기 때문에 종이 한두 명 있는 게아니요 수십 명, 수백 명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종무가 돼, 종무. 그리고 요셉이 그 가정 모든 주관할 때부터 하나의 막 복을 주시네. 막 농사물이 차고 넘치고 모든 게몇배더막 수확물이 나와버리고 다잘 돼, 다잘 돼. 막야보디바이 너는 보통 놈이 아니다. 네가 하는 것마다 그게 잘 되냐? 막, 그게 이제 훈련 연단을 잘 거친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믿음 생활 하면서 기도했지 않겠어요? 말씀이 달려. 어,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살다가, 어찌 그나갈 향하여 하나 께게 듣게 하리까 보디바리스를 탁, 냉정하게 아주 끊었거든요. 그런데, 그랬으면 말씀대로 사는데, 어,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네. 그래서 감옥가 해가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드로 사는데 감옥가냐고요 왜 요셉이 아내 육신의 정욕 암무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육성이라 육과 육성이 죄와 죄성 죄의 성품이 속해서 꿈틀꿈틀 누구나 다 있어 그걸 뽑아내는 것이 불속에 능기밖에 없어요 고난밖에 없어요. 연단받아야 돼.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통 터질 일이죠. 그래서 감옥에서 잘 견뎌내는데 여기서 감옥에서 함께하시고 형통했더라. 형통이라는 단어 그때 나와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 막 잘돼서 막 높아진 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로 형통이 좀 있습니다. 함께한 것이 형통이요. 함께 지금 함께하냐 가지고 중요해요. 지금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함께하고 있고 임재가 있고. 교제가 있고 사랑을 느끼고 함께하냐고 내마음에평화한 기쁨 음성이 있냐고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30세가 될 때까지 그술급는관는장이 꿈을 잊어먹어 해석해줬는데 2년 동안 깜빡이 됐어왜 아직 때가 안 돼서 30살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30살부터 일했잖아요. 그 당시 30살은 제세상 일한 나이고 이게 때가 됐어요. 때가 다이도 30세에 딱 왕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때가 있어. 예, 지금도 목사한 수3 0세 주요 신학 대학원 다 나와도 스물 일곱 여덟 됐죠. 그난안 줘. 서른 살을 채워야 돼. 그게 헌법이더라고. 그게 이게 법이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훈련 받아야 돼. 옛날 다 받아야 돼. 근데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이게 참 얼마나 귀한 건지. 이 말씀의 수준은 100이면 나는 80이면 계속 나를 훈련시키는 말씀으로 못 살아.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계속 말씀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경계 만들어고 나를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계속. 여러분, 하나의 님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왜 빨리 안 될까? 그건 뭔가 말씀이 나를 단련하고 있는 거예요. 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비 예, 그 고난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 금이 세 가지가 있어요. 황금은 99.7%, 순금은 99.9%, 정금은 100%라고 해요. 완전 100%다. 여전히 100%, 없다고, 100 가까운 거예요. 정금인데 그, 영정 일부라도 불순물이 뽑아내면 g young, y o u n 뜨거운 u 광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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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가 부활만 딱 있어야 돼요. 복중 n 잘 믿고 이 n g 덕지 조건. 아니 o 마귀는 이 o 조건 갖고 o u 거든요 하나님 g young, y o u n 요비 잘안 믿겠습니까? 아니다. 복주가 안 죽고 u n 내 종은 순조로 정직하게 떠나자다. 한번 해봅시다. 다 뺏어가, 뺏어가 불고, 응? 열전에 죽어버려도 끝까지 그 믿음이 안 변하고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욕도 단련의 끈을 왜우리에게 단련이 겠어요 단련, 강하고, 견고하고, 불순물이 빠져야 돼요. 단련은 뭐냐면, 불순물.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거다 빠져나가고 순서 예수님과 나와 십자가 부활만 남아야 될줄믿습니다 그분이 피 주고 샀기 때문에 내 인생은 주님 것이고 난 주님 뜻대로 사는데 결국은 하나의 어디까지 원하시냐면 목표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해도 우리 하나님 되고 싶으신다 하는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 되시오고 하나님 하나님 되시면 되잖아요. 정말 이름이 하나님 하나님답게 생깁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전체 통치하고 있는가? 그분의 생각 생각내 생각, 생각 완치배우고, 하나님 하나님답게 온전히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완전히 내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전부가 되시면 거기까지. 무엇 때문에 나 시키십니까? 무엇 때문에 방향이요? 그 방향의 목표는. 나는 네 하나님 되고 싶다. 아니 하나님 되시면 되잖아요. 내가 니네 하나님 되고 싶은데 너는 니네 생각이 앞서고 니네 방법이 앞서고 니네 뜻대로 하고 난니 네 하나님 되고 싶은데 하나님답게 나를 인정 안해. 인정 안해. 모세는 40년 광야에서 아닌 그니까 하나님답게 인정하 해. 홍해 바다배에서도 응? 가만히 있어서 어? 오늘 내가 본애국 사람 다시 보지 못한다. 하나님 구원하실 것이다. 아니 그런 말하더라고. 을무는 홍해바다 앞에서 막 하나님 하나님답게 한 하나 전능하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못 믿고요, 의심 하고요 하나님 약속에 있으면 그대로 믿어야 된대요. 안 되면 어쩔까? 어쩔까? 막 내가 불안해. 아좀 맡겨버리고 의지로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서서 홍해 바다 앞에서 가만히 서서 에어컨다 어떻게 죽여 건데요? 안 죽어. 죽여 건 것을 그 사람 하나님 몰라. 하나님 이구름이도 앞에 있다 그쪽 가운데 딱 막아 불고 더못 오게 만들었잖아요. 이 가만히 서서 그게 지성소 신앙은요. 조용하고 고요하고 임재감을 들어간 사람은요. 떠들지 않고 허들갑떨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 먹어 잠잠 바라봐.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말로는 저도 말로는 이렇게. 근데 네가 실제 그 상황 딱 들어가면 벌벌 떠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 어떻게 좀 좋은 길이 없을까? 어떻게 좀 피해 보실까? 하고 벌써 통장 얼마 있는데 계산을 완전 써지. 하나님 하나님 낳기 못생기니까. 시험하신다니까. 하나님답게 성기시 바랍니다. 예, 달려나 목표가 그거예요. 제가 지금, 예, 오늘 이 말씀을 연결해서 신약적으로 쭉 한번 연결해 봤어요. 지금 저는 어디를 설교 오시냐면,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이가나안땅 약속이 사실은 땅 같지만 사실은 우리 천국이거든요. 뭐 저천국 가나안 땅 가는 것인데 그게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예, 천국 예수 그리스도 오셔야 되니까 가나안 땅 약속이. 자, 네 씨가 대적의모델이라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사단의 거작 깨뜨리고 하나님과 이루어진다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불타버릴 땅의 목적이 두고 있냐고 그건 하나님이 약속을 바로 이루어진 것 보니까. 야 여당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봤지, 해달도 무너지고 봤지, 이렇게 점령했다. 그래, 나만잘 믿어라.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주고 있고, 율법 주고 말씀해 주신가? 그래서 살도록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오늘 지금 이 포인트로 보면, 저는 생각할 때 가나안 땅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이 언약이에요. 언약, 원약, 약속. 그래서 언약이 가나안 땅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 인생의 목표가 저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한번 설명하고 싶어요 구약의 시편 한 마리가 사실 지금 그때 말씀하신 그분이 그대로 성령이 일을 하시거든요 자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를 누구로 보냐면 세례 요한을 봅니다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라 했거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했 있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은 다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했는데 이돌과고 아브라함의 자손 되겠다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 독사자 있더라 하고 세류와의 책망했던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감히 상상 다른 사람 생각도못는 것이 세류와는 하나의 은혜가 있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나는 자, 너희로 회개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오. 뭐, 예수님은 성 나는 물세례 그분 성령과 불세례 지금 성령과 불세례 받아야 되거든요. 물세례 받고 있으면 안되거든요. 그러면서 손에 기를 들고 자기 타당과장하게 해서 아흘마 국간에 들이고 국간 이게 쭉정이 지금도 교회 안에 아흘마 쭉정이가 있어요. 쭉정이 알고 아흘복마 천국가 교회 안에 들어가 쭉정이는 쭉정이도 종자는 곡시종자예요. 안민사랑 가라지라 고 그래요. 교회 안에 쭉정이 때문에 문제예요. 주님 못만났어 성령과 불세를 안받았어 이게 문제잖아요. 세례완이 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세례완은 그렇게 말한 것을 마태는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성경이 됐어요. 저는 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세례완이 말하고 이게 성경이 될것이 알았을까? 몰랐을 그냥. 시편의 말씀도 그냥 감사하고 기도인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됐어요. 나는 성경에 이 조자가 된 것이 성령에 쓰셨는데 한나도 그가 아들 낳고 나서 3일상이 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 고백고 하 음,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시고 한나가 3일라는 안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영생의 사람 바꿔졌더라고 다시 말하면 그 생각과 마음 먹은 것이 주님의 감동이고 주님의 의도고 그 알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 바울이 그만한 서신서를 썼는데 그게 자기가 성경이 될줄 몰랐어요. 감물가져갖고 있고, 못간게 편지를 보낸 거요. 예 근데 그게 성경이 됐다는 것은 주님과 동의했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뼈속까지 예수의 생명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 기록이 오늘 말씀으로 남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영성일이겠으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고백한 말한 것, 생각이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을 갖고 사는 가가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와는 예수님을잘 증거한 사람이 됐어요. 정확히 알았어요. 정확하게. 예. 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고, 이살아드세요난 깃발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그 사건이 마태가 기록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지금 오늘 우리 신앙 생활은 세례 요한이 이랬다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사시냐 생각해 보죠. 지금 시편의 가나안 땅 약속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따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 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낭 네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라니까 버려두고 따라간 사람. 지금도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지 못해서 못 따라간 사람이 많아요. 어 또 사울한테 은 은혜 받아갖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날펴가느냐 주여 느십니까 네 나는 네가 빚박한 예수다 빚까운 주님 만나고 나서 거꾸러 졌잖아요. 어? 3일 동안 눈이 멀어갖지고 보질 못해. 그 빚까운 데서 그때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해 주니까 눈에 비늘이 다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어, 성령을 축금만 해갖고 복음을 주기 증간 사도 바울로 바꿔져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에게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의 쓰임받은 누군가, 오늘 내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살고 있는가, 어느 정도 친밀한 교제가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걸 끝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사등 도 20장 22일 이렇게 오게 니다 자, 보라, 읽어봐 시자. 보라, 보라, 이제 나는 성경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성경이 될줄 몰랐어.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그거 이걸 적었거든요. 그 마음이 벗어. 나는 신명의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띠는자가당시 감옥 가고 죽는다고 는 알아. 근데 나는 성령의 신명에 매여가지고 잘 가서 매 맞고 죽은 것이 잘 편하다. 이 말이야. 어. 여러분 주의 일을 신명에 매여서 해야 되거든요. 성령의 사로잡혀서 해야 되거든요. 이게 행복자예요 근데 무슨 일을 당하지 알지 못하느라 예언한 사람이 다, 바울도 뭔일 모르고 한대요. 그거 어디 가서 물어보고 예언 기도 받아갖고, 나도 한때 좀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좋더라고. 안 맞아?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네 믿음대로 살지어다. 할렐루야. 자, 몰라. 근데 나 진짜 예언 잘하는 사람 있으면 뭐라고 하고 싶어. 그래갖고 해주고 싶었다. 내 그보다도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리면 그거 비밀안 보이려 그게 더 중요한 거인데 어쨌든간에 오직 손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 관할 날 기다리신다라 자 그러나 내 달려갈 길 내가 지금 막 달려가 걸어가면 좋겠죠 어 근데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아 어.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언자를 맞추려면 은혜의 복음. 복음도 율법 복음이 있거든요. 은혜의 복음 말아야된요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 생각해 봐라. 생각하다가 갑자다 여러분 내 생명을 바쳐서 아깝지 않는 일이 무엇이 뭐돈 버는 거요, 명예 권세요? 그거 구름처럼 사라질 것인데 내 생명을 들여서 아깝지 않는 것이 복음보다. 영혼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한 것느겠어요 얼마나 바울이 행복자에서 그렇게 말하려가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 가나안 땅 약속을 아브라함이사야곱 이루어졌는데 새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또 바울을 주인 만나가지고 이런 인생을 걷고 있거든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에게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야, 우리가 인생에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하나의 님 영광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 의 기쁨 두 단어를 잘 기억했으면 우리 방향을 딱 잡은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먹어도 음식 맛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칼로리 섭취해서 먹는 그거는 마음 자세요 이 일꾼은 영광을 사라 유대 헬라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나 거친 자들 말고 거친 자가 오히려 다른 사람은 걸러 넘어지게 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여러분요 하나님은 나른사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기쁘게 해줘야 뭔 일이죠. 그 사람 내말 들어줘. 내일굳치 말고 많은 사람 유익을 그 사람이 기쁘게 유익을 구해서 그대로 구원. 구원이라는 이 마지막의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 여러분 축구를 하면 계속 볼을 서로 연락 연결하고 차고 그골 때문에 가가지고 마지막에 슛 하고 뻐인 거면 한 골. 근데 아무리 꼴때문에 앞에서 얘를 써도 한꼴안 들어가면 한 점이 안 올라가더라고. 기쁘게 해줘. 뭐 기쁘게 그걸 끝내잖아요그 다음에 그 사람은 절대 기갖고 여기 데려오고 구원 시켜야지. 구원 시켜야 되니까 일단은, 내 이거 저 사람 이거 구해 주고, 그거 영광이란 거예요. 영광. 과실 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원 받을 것이오 과실 많영혼 많이, 많이 구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급으로 삼부이겠다 하잖아요. 이게 바울은 이제 오직 아무쪼록 몇몇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이 되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1년 가서 여러분 통해서 몇 명이나 구원시킵니까? 리데 사실 진짜 본질은 영혼 구원이고 전도인데, 전도설교 계속, 날마다 전도설교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한때는 얼마나 전도설교 많이 한지 몰라. 목사님 전도설교를 많이 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야 전도가 돼요. 뭔 말이요? 우리를 위로해주고 기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전도가 될거요 자꾸 부담 주지 마세요. 그래서 부담 안 주고 가만히 놔두게 전도 많이 오신가? 참, 우리는요. 처음 봐야 되거든요. 사실 전도가 부담돼. 하지 마시오. 아 예수님 내 예수님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부담돼? 그지? 사랑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교제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교제한 거예요? 없는 거죠. 무엇이 부담돼요? 어?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것이 뭔가생각해보죠 사실 전도는 시간에 믿음이 자라고 성이 와버립니다. 전도 현장에 성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와요 기적이 응답. 모두가전도 현장에서 이루지고, 어 모든 축복도 거기서 이루지고, 어 거기서 문제도 풀어지고, 꼬인 거다풀려 i 고 성이 오실인데 그걸 몰라, 그걸 몰라. 그래서 이런 i 움 t h 니까 전도 u r m u 고 그냥, 그냥 가는 거 a Kur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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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r m u l 나의 간절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네.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지 하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앞에는 영광이고 오늘 기쁨입니다. 자 여기서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지 부끄럽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존귀하니.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게 사는 것이 기 죽는 글쓰기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내 인생에 오직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드리고 기쁨을 드릴까? 여러분 기차 같으면 이게 기관차고생 기관차, 기관차 앞 쉬운데 태갈이라고 하잖아요. 기차 대가리 기관차의 힘에서 기관차 이두 축만 딱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 기쁨,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기쁨과 하나님 좋아하신가, 영광입니까? 하나의 기쁨이 될까, 영광이 될까, 그것만꽉 붙잡고 달려가야 돼. 방향은 영혼. 그 달려가는 데, 달려가는 힘이, 에너지가 기름이어야 돼. 성령의 기름 계속 붓고 인도받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바울은 이제 어떻게 달려가는 거예요? 빌립보 3장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모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여기서 유의가 된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다 하게. 예. 그것을 이땅거 버려 버려야 그리스를 도 알게 되고 얻게 되기 때문에 그뭐 인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옵니다. 이게 이것보다더 좋은 것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부활의 걷는가 그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야, 여기서 희아가 보내 나왔어요. 에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다. 부활이라. 나는 날마다 죽는라 아빠는 여기서 이제 성령의역사가되는데그 다음에 시작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야, 여기서 얻은 것도 아니고, 이은 것도 아니다. 미완성. 빌리보 서신을 기록한 당시은 바울은 굉장한 역사를 해서 세계적인 사도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직 미완성이다. 낫다. 미완성이다. 여러분 이게 삶의 자세입니다. 아직 나는 부족하다. 아직 나는 그러면서 뭔가 어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된 그걸 잡으려고 먼저 주님이 나를 잡아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갈수 없어요. 신령에왜 잡혀 야되는데 잡으려고 자 그분이 나를 잡고 가는데 아버지가 내 손잡고 가면 같이 뛰어가야 되는데 끌려가면 되겠냐고 주님의 가운데 나잡이으면 나도 같이 달려가라. 그 나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그 다음 시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이미 한 가지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튼 과거에 매가지고 여 내가 했으니 그거 다 잊어버려야 돼다 잊어버려. 별 때는 뭐가 목표는 예수 안에 사나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상을 바라보고 막 달려간대요. 뭐 상준다고 일어난가요? 그냥 상 안주도 보일의 피미고 그냥 감사해서지요. 고상한자거네 아니에요. 무엇에도 예금면 모든 보화를 버린 것은 상실 바라봤다 했고 예수님도 시작을 잡을 때는 하나 보세 우편에 계실 것을 바라봤다 했어요. 이게 상을 바라봐야죠. 상. 인생의 성공은요 그 나라 상으로 결정나요. 각각 일한 대로 많이라 많이요. 저기람 저기래 싶고 계속 일을 해야 돼. 성령의 사례 앞에서 일을 하는 재미, 일런 재미보다 더중급돼요 저는 교회에서 계속 일감 만들어 오거든요. 계속, 계속 어. 일을 해야지 달려가야지요. 달려가야지. 근데 일하기 위해서는 일꾼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게 뭔가 자 그가 그리스도 에서 좋은 군사로 나한테 권할 받더라 그래서. 때는 군사로 얘기하고 농부가 되라고 선수가 되라고 경주가 되라고 여러 가지 군사, 농부, 선수 그 단어 자체가 선수가 그냥 된게 아니에요. 그래서 달려가라. 그러면서 자 무슨 얘기인가? 예, 이쁘다 이 말이 우리가 주 함께 울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오. 참으면 함께 왕 노를 것이오. 답 참으면. 왕 노릇 할 것이요. 난이 말이든 뭐죠. 여러분 참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하는, 거에 못 하는 거예요. 모든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참으면 왕 노릇 할 것이요. 왕은 뭐예요? 내마음 맘들은 왕이에요. 여기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알아서 살아보러. 뭔 상이 있어요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억울해도 분해도. 꼭 내가 말없이 견뎌내야 되고, 그걸 보신다니까. 십자가를 참으셔야 되지.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꾼이 최고 덕성을 참는 거예요. 잘 참아야 돼. 말하지 말고, 때가 되면 알 때가 와. 참으면 왕 노릇할 것이오. 국기왕 노릇하고 싶하면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해버리면 주님이 일을 못해 내 안에서 성령이 움츠러 가만히 있어 이렇게 성령이 얼마나 내 속에서 단식만 하고 앉아서 일을 못하니까 네육성재성 때문에 어? 근데 꼭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응할 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훈련받아야 돼요 고난을 통과하고 감옥 가고하고 요셉처럼 다이시 쫓게 다니고 그런 인생 그러다 보니까 다 깨지고 버져요. 죽지. 산아 죽으나 죽을 것이로다. 이것이 하나님 설에서 철리돼 훈련된 사람만이 영생의 사람이고 일꾼 되지. 아무리 박사 열 개를 갖고도 지식으로 나안돼 절대 안 돼요. 마귀 못 이겨. 이길 수가 없어. 안 돼요. 어. 그래서 목회자가 큰 교회 목회자는 번 많아요. 별일 다산전해다 깨갖고 깨지고 부서져가지고 그래서 모세는 지상의 모든 사람마다 온유함에 생겼대. 가장 온유해졌어. 가장 온유, 부드러워졌어. 요 그래서 그 무시간 200만 300만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막 광에서 얼마나 모세기 따지고 달라들고 고라서서 막 빤히 고 별일 다 겪잖아요. 그냥 모세가 감당하고. 하나님이 모세야 나 돌아 내가 싹 쓸어버리고 놓고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하다. 하나님 하나님 이백서 용서해주옵소서. 그러하면 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막 하나님 막 맞장뜨잖아요. 나 지어 보내고 이 사람 좀 보내달라고 막 그러니까 꼼짝없이 하나님 그 모세 알아다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모세는 가장 위대한 양도자가 된 거죠. 그게 그냥 아니요 40년 광해사고 활동해서 하나님을 받고 부서가지고 영예 사람 다 되고 나서 이네 신을 보어라 그리고 죽고 양도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사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게 하나님의 영예 사람 되는 과정이 이렇게 이론을 알아요. 실제 삶을 통해 딱 부딪혀가, 나를 깨뜨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시어머니, 내 새로운 식구들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콕 찔러버려. 그때 보면 알아. 그때 네가 깨졌는가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알았다, 알았다. 하나님이 그때 점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릇이 되는데, 그릇을 표현하면 디모데 후서 2장 20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큰 집은 교회를 말하는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 질그릇도 있다 귀히 쓰는 것, 천히 쓰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귀할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금그릇, 은그릇 물론 금은이불속에 들어가야 되죠. 나무 질긋도 있죠. 물론 나무 질긋, 또 하나님이 금그릇이만 그게 더러움면안 쓰고, 나무 질긋도 깨끗하면 쓰시긴 쓰시는데, 그릇이 커야 되거든요. 그릇, 대기만성, 나는 마음의 스케일이 참 좋은 사람들이다. 탁넓버 갖고 회복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이런 사람을 내 성령의 도구가 되는 거죠. 어. 바울은 뭐라 한가 고린도 시부회장 9절에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야, 진짜 은혜 받은 사람 바울이 뭐라 한가? 나는 작은 자다. 그리고 파괴했으므로 사도라 감당치 못하겠다. 그런데 나의 나된거 하늘에 된 것이니 이것이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냐요? 자 보세요, 은혜의 단비는 내렸는데 여름에 소낙 빼고 왔는데 그 좋은 그 비가. 또라고 흘러가 버려야 되겠어요. 밭에 곡식에 들어가야 될 것인데, 내가 모든 사람 더 많이 수고했어요. 은혜는 받고 아무것도 안 해. 은혜는 받았는데, 내가 은혜 받는 감사해서 내가 수고를 했다는 거. 수고를 보답했다. 그은혜는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수고한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어디 영광하게. 바울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는 것의 고백이 성경에 됐잖아요. 그렇게 살아 사는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잖아요. 이런 뭘 부러우십니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정말 주님의 사람이에요. 저래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수밖에 없어. 기뻐 감사 할렐루야고. 오직 기도밖에 안 하고 전도밖에 안 하고 말씀밖에 없고. 아, 따 인생 한번 살면서 꼭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럽니까? 안 부러워요. 여행이나 되고 놀러만 내고 쓰고어 하나도 재미없어 그런 것은 주님 하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예, 주님을 사랑하니까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 맨막고감옥에 가져서도 행복했다니까요 행복 이런 사람에게는 이제 영광의 다른데, 권설 15장 시, 시장. 헤, 영광이 다른데 권설1 5장4 1절에 시작 형의 영광이 다르고, 다르고 달의 영광이 따르며 별의, 영광 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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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의 영광이 따르며 별과 다른데,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태빛 같은 무아할 삼층천 달빛 별빛 달빛이2이 별, 별과 별빛도 달라 영광의 빛이 다른데 그래서 부활장애 15장 58절의 결론을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자,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 그러므로 그만 앞에 말을 다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다르라고 해 영광 다리 영광 별의 영광이니까 어쩌란 말이 그렇게 그 알았어. 밀루가 다르대. 그러니까, 아, 알았어. 그러면 그 끝나?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이냐고. 이 58제, 그러므로가 다 앞에만 받아야 돼. 자,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제발 요동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일에 지금 하고 있고 더욱 모쓰재장거 힘써라. 힘써, 땀 흘리고 고생 좀 해요. 너희 소와 저되지않니 절대로 보상해 주세요. 어, 주세요. 이제 마지막 한 구절, 뭐요. 시오 19장 7절부터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세마포 옷을 입어야 휴고요 이. 혼인 자치강 사람 옷을 입어야 돼. 그것이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 믿음이 행함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창원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최후에는요 계시록 마지막인데, 혼인 야제, 신부 대서 나팔 불때 들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A급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혼인에 참여할까? 행실 세모 보지 입기까 변화시키가, 성립 입니까, 회개하고. 거룩이지라고 하나님의 사람 되자고 말씀 명할 때까지 단련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그 사랑에 받아서 비전에 붙잡히면 오늘 본문에 자 아브라함 얘기 가나안 땅 얘기부터가 남았거든요. 아이고 한숨에 설교가 길고서길다 매근 맥은 하나요. 매근 하나요. 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는데 주님이 오셨고 부활 승체놓고 다시 오실는데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시대적인 사명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 시대를 알아야 되거든요. 아브라함 시대 있고 지금 시대가 있어요. 여호사 시대가 있어요. 이 시대는 지금 이 나라가 사냐 죽냐 자유민주가 살아 있느냐 한국이 사냐 죽느냐 여기 가운데서 막이 싸움판에 목을 훔치고 있는데 그 시대를 모르고 있으면 까까만 사람들이요 오해제가 지금 홍해 바다 갈 일도 안 앉았어. 아브라함 독자 이사기 때 독자 이삭 받친다고 칼 들고 있으면 미치는면 되지. 지금 지금 무엇을 해야 돼? 무엇을 해야 돼 지금? 나는 감사한 게 작년에 세번이금식했던걸 얼마나 감사. 나는 무슨 용자보다고 자꾸 얘기요. 봐라 이 나라 살았다. 그래서 윤석열 조국 사건 터져 가지고 이렇게 이? 지금. 우파가 이기고 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한 그길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민족 살리고 우리 교회는 한국계 세계에 살려는 심장 교회라고 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행복할 거예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분명히 이른다고 봐요. 하나님 앞에 갈때나 우리 성도 최후에는 우리 성은 다 별교가 될 것이다.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이름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